정도 모아보면 어떨까라고. 어, 3년 안에 1억을 한번 모아볼까요? 3년 안에? 3년 안에. 네, 3년 안에. 딱 3년 안에 결혼해야 되겠네. 네, 우선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단기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르 씨 상황을 봐서는 무조건 지출을 줄이셔야 돼요. 뷰티 로드샵에서 많이 지출하신 것 같은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?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. 하루에 만 원꼴이네. 그렇죠. 하루에 만 원꼴이죠. 얼굴에다가 하루에 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걸 한 달에 15만 원 반으로 확 줄이세요. 그럼 한 달에 절약되는 돈이 약 15만 원이고요.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만 540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540만 원이라고 해도 1억까지는 너무 멀리 그러네. 있는 거 아닌가요? 제가 볼 때는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는 용돈을 막 확은 아니어도 조금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? 이게 어쨌든 용돈이라는 거는 마음이잖아요. 사실 저 정도 액수는 정말 특별한 날, 뭐 생신, 명절 때 어떤 이벤트가 있죠. 그렇죠. 네, 뭐 매달 드리기에는 뭐 정말 큰 돈인 것 같기도 해요. 네. 미르 씨께서 이렇게 몇백만 원을 용돈으로 드릴 때 그 지으시는 웃음보다 돈을 조금 덜 드리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결혼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. 웃을 부모님의 미소와 이 표정이 좋았어. 더 밝고 행복한 게 아닐까.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빨리 들어갔어요. 와닿는다. 네, 와닿아요. 와, 와닿아요. 그래서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200만 원 드리던 것을 좀 잘 설명을 하셔서 반으로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이면 3,600만 원. 이거 크네요. 있습니다. 이거 크네. 이게 와,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크네요. 이게 네, 큰 거기다 아까 세이브했던 뷰티 로드샵 비용 540만 원을 더하면 4,140만 원이나 모이는 거죠.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근데 왠지 선배님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구멍을 찾기 위해서 미르 어린이의 한 달 지출 예약서를 받아봤습니다. 좋아요. 볼까요? 와, 이게 되게 쑥스럽네요. 올땡에 며칠 안 됐는데 또 갔어요. 29일에 한번 가고 3일에도 또 갔어요. 며칠 안 됐는데. 근데 두 번 다 한 번은 64,700원, 한 번은 82,200원.